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드리먼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꽤 익숙한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블에서 제작이 되는 ODR1 BC 베이스컷 내추럴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도나휴, 존 샹크스, 팀 피어스, 로비 맥킨토시, 미키 무디 및 전설적인 연주자들과 수십 년 동안 완벽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던 ODR1 내추럴 오버드라이브의 연주자들이 원하던 베이스컷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모든 싱글 코일 기타리스트와 대부분의 험버커 사용자 및 베이시스트는 ODR1 전체 사운드의 선명도와 다양성을 좋아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서브 베이스 엔드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네요. 새로운 ODR1 베이스 컷 모델은 배터리 커버, 지금 저희가 열어놨는데요. 배터리 커버 안에 이 베이스 컷 스위치를 제공하여 오리지널 ODR1 사운드를 사전 설정하거나 약간 감소된 서브 베이스를 사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경우 더 많은 헤드룸을 위해 18V 어댑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ODR1은 기타 볼륨 컨트롤과 효과적으로 연동되며 노래의 톤 변화를 완벽하게 구현하며 세션 플레이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페달의 넓은 범위는 스펙트럼 컨트롤 톤 포트로 제어되며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음과 고음이 동시에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미드레인지는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여도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해상도를 제공하는 그런 페달입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나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스펙트럼, 드라이브의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음과 고음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이미지를 구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손쉽게 다른 딥 스위치, 이펙터들 보면은 이렇게 뒷판을 연다든지 그런 그죠?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눌러서 여시고 요 안에 베이스 컷 딥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연주 중에 변경을 해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또 차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 따뜻하고 좋아요. 이 ODR1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풍성한 중음역, 저음역대를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해상도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 아 그렇죠. 너무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페달인데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다소 이런 따뜻한 사운드 자체 조금 너무 이제 저음을 조금 좀 줄이고 싶다. 나는 좀 덜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EQ를 조절을 한다든지 톤 노브를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이 ODR1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노브를 돌렸을 때 고음과 저음이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베이스 컷 스위치를 한번 조작을 해서 사운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ODR1 같은 경우는 약간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이 다뤄왔던 이펙터이고,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TS9이라든지 TS808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하지만 그쵸. 이 뭐랄까 연주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화해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고집을 가지고 가는 회사죠? 그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TS9이나 TS808 같은 경우는 자재 수급이라든지 회사의 이런 정책들이 바뀌면서 사운드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 ODR1 같은 경우는 고집을 가지고 가면서 연주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해서 좀 보완해서 나온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정확한 가격을 아까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저희 이제 버즈비 사이트에도 업로드가 안돼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ODR1과 이 ODR1 BC의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날까요? 상식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네. 저는 베이스컷 모델을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ODR1 특유의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도 있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험버커 기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더 이제 저음이 좀더 그죠. 과하게 들리겠죠. 그럴 때이 베이스컷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저희가 베이스컷 모델이다 보니까 베이스컷 스위치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스펙트럼 노브를 또 돌려보겠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그죠? 따뜻하고 이 특유의 ODR1의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다. 제가 스펙트럼 노브를 많이 올리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좀 많이 줄이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뻐요, 이뻐. 은총씨의 연주 끝부분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밴드가 떠올랐냐면 일본의 피시만즈 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죠. 다양한 드라이브들, 전설적인 드라이브들이 많지만 ODR1 역시 왜그 페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시간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걸 사용하는 연주자들도 보면은 네. 지금 저희 리뷰 시작 전에 이제 언급을 네네. 했지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이런저런 그러니까 여러 장르를 좀 맞습니다. 연주를 많이 하는 타입의 기타리스트가 또몇명 보였죠.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 말인즉슨 어디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팝을 좋아하시든 락을 좋아하시든 뭐 저기 뭐 지금 뭐 밴드를 시작하시든 맞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인 밴드를 하시든 뭐 교회에서 연주를 하시든 뭐 어떤 공간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뭐이 페달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그 가격대와 이제 성능과 사운드는 어디 갔다 놔도 잘쓸 것이다. 여러분들이 또 이거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억에 이전에 저희가 플레이어스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이펙터 특집에서도 ODR1을 다뤄봤어요. 거기서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고, 초보자들에게 제가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포지션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끌어낼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이 시청을 하시면 더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 먼저 ODR1 BC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명작은 명작일 뿐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바뀌었다고 이게 뭐 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편보다 좋은 2편 없다. 속편 없고 뭐 근데 이거는 그냥 같은 기조의 이제 약간의 아이디어적인 거, 그러니까 연주자들의 편의성만 추가된 거라 소리적으로는 전혀 좀 달라진 느낌은 없고요. 그냥 오히려 더 편리해졌다.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쏟아져 나오는 페달에 비하면 가격이 접근하기 워낙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두 개를 쓰셔도 되고요. 뭐 왜냐하면 뭐 TS808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은 똑같은 거 이제 맞습니다. 오리지널 연도별로 다른 거에서 일부러 두 개 물려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향에 따라 뭐 하나 있으시면 하나 더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잘 긁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아까 은총 씨가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ODR1의 속편이라기보다는 약간 감독판 같은 느낌. 디렉터스 컷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가려운 부분을 좀 잘 긁어낸, 그리고 이 부담스럽거든요. 뭐 마치 야심차게 우리 이번에 이 딥스위치 넣어가지고 니들 원할 때 아무렇게나 변경하면서 써! 라고 해놓고는 뒷판 나사로 다 돌려 까가지고 조절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까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페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배터리 베일을 열어서 거기서 손으로도 바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점. 네. 문철이 10점. 완전 받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라운드 유저분들한테 다 다가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제 이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는 10점을 들어갔습니다. 스펙트럼 노브가 달려 있는데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페달이에요. 이 초보자들부터 프로페셔널 뮤지션들까지 두루두루 어떤 장르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요 BC 모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